저희는 우리 당의 가장 약점인 과거에서 자유롭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찾아갔었을 때 저한테 그 당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당대표가 돼가지고 정강정책을 실현해라. 그렇지. 그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콜! 이러면서 왔죠. 당 얘기로 넘어가면은요, 지금 사실 불가역적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변화 좋은데 불가역적일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와시고 나니까 금방 또 뭐 탄핵이 어쩌니, 뭐 사면을 해야 되니 뭐 이런 말씀하고 이렇게 퇴행에 좀 조짐이 있는데, 과연 불가역적 변화 가능한가요? 그럼 당연하죠. 다른 것보다 당의 변화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냐면요. 당의 간판과 얼굴이 바뀌면 그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따라서 따라오는 겁니다. 당도. 결국.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은 우리 보수 정당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 누구의 어떤 그 지지나 뭐 후원 없이 정말 우리 당 안에서는 가장 이질적인 그런 존재였던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우리 당의 그 중요한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제가 나왔고 그걸 보고 우리 김은혜 의원도 또 당대표에 출마를 하고 그 이준석 최고도 또 출마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같았었으면 이거는 우리 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저 혼자만 하고 끝났다 그러면은 제가 또라이니까 제가 돌연변이니까 이러고 말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확연한 흐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일단 토대를 만져서 갔지만은 그 뒤에 또 나오잖아요. 제가 나와서 당대표 되겠다라고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3주 동안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잖아요. 온갖 프레임 다 맞으면서. 근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8% 9% 나오고 있고. 그걸 보고 이준석도 나오고 김은혜도 나오고. 우리가 다 꺾이면 그 다음에 없어질 것 같습니까? 이미 벌써 이제는 우리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본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지지율이 김은혜는 나오자마자 나오겠다 이야기한 그날 조사를 했는데 3.5%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막 전라도권, 전라도권이라고 욕을 듣고서도 아직도 8에서 9%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준석은 20%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걸 보고 우리 당원들도 지금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오, 이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누가 되든지 이 개혁과 쇄신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그룹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우리 초선들이 꽤 많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게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제가 만들고자 했던 건 쇄신 그룹을 만들겠다. 당의 개혁 그룹을 만들어서 내가 꺾여도 그 뒤에 그 사람들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겠다고 생각한 거죠. 어차피 그분들은 뭐 이런 이야기하긴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뭐 3선, 4선을 하지만 뭐 저기 뭐 라디오 앵커 하시는 분도 PD 하시는 분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몇선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 당의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초선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추세가 돼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변화로 곧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있고. 근데 그 20대 남자를 겨냥한 정치가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는 뭐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진짜 그동안의 이제 분노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우리 당 안에서도 뭐 태영호 의원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자 이 여자의 지금 대결 구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그 여기 안에서 이준석 혼자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당에 있는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가
그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입장 제시를 해서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티키타카처럼 서로 논의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게 또 이준석 최고한테도 적절한 순간에 여기서 이제 좀 퇴로 출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지금은 너무나도 지금 매몰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 우리 당에 있는 다른 이제 의원들도 여기에서 좀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게 없는 것 같고. 당대표가 되시면은 대표로서 어떤 목소리를 내실 거예요? 이거는 좀 선을 긋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할당제 같은 것도 전혀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글쎄 그게 이렇게 대등하게 토론을 벌일 문제인지 좀 의문스럽기도 한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이준석 최고는 자기 주장하는 거고 저는 그 방향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은 따뜻한 보수로 가려면은 거기에서 사실 공천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할당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준석이 오라 진중권이 막 오라 이런 식으로 논의를 자꾸 끌고 가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해요. 당대표가 그 중에 누가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냐. 아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과거에 국민의힘이 저 세월호 참사라든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유언비어성 막말을 하는 걸 당연히 당에서 제재를 하고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 전 최고의 주장은 20대 남자를 대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에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평등 요구를 지금 그 자체를 극렬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셔야죠. 글쎄요. 그거는 제가 봤었을 때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보면은 표현에 있었을 때 다소 거칠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준석 최고의 토론 내용이랑 이런 걸로 비춰봤었을 때는 또 전체적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실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당대표의 가장 큰 임무가 대선 관리인 거고 대선룰 이제 경선룰 미리 100% 국민 경선으로 다 만들어주겠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을 좀 적극 영입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모든 당은 기본적으로 바이어스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구도가 국민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당원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한쪽으로 좀 바이어스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당은 항상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승리를 위해서든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든 중도로 계속 견인해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어느 정당이든지 제가 정당에 들어와 보면 저 당이든 이 당이든 자기의 지지층들 즉 당원이 돼서까지 내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주장에 끌려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양쪽 당에서 결국은 세력을 얻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되겠습니까? 홍 아니면 황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대선 결과는 뻔한 건데 이번에 우리가 보궐선거 결과에서도 보셨듯이 국민의 뜻을 어느 정도 더 반영을 많이 하는 게 맞아요. 특히 대통령 후보라고 그러면은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지 당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선 주자로서. 저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뭐 그렇게 막 뭐 만족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다음번 대선에 있었을 때 중요한 화두는 두 개라고 봐요. 공정과 경제. 근데 우리 당이 아까 말씀했듯이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가지고는 있지만 공정 부분은 여전히 저쪽에 조국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조국은 조국이고 우리 당은 예전에 우리 당이 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가치를 아직 못 가져오고 있죠. 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가져오는 데 있었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당에 저는 꼭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따뜻한 보수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잘 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매우 뛰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부분에서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진짜 당대표가 되면 우리 원희룡 지사는
그 진짜 학력 고사 수석을 해서 그 좋은 학교를 다니다가 나와서 노동운동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 노동자의 삶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누구라 이야기하듯이 소신 있는 정치인,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 그 따뜻한 보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 이런 것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윤 총장이 들어오시면 공정과 정의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 세 분들을 저는 스타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당이 이기려면. 결국 누구 한 명이 독주를 하는 게 아니고 세 명 다 스타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장점을 키워줘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제가 할 문제가 아니고 유 대표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지금 1호 법안으로 그 정보경찰 폐지하고 국무총리실에 그 국가안전정보처를 그 기능을 주자는 그렇죠. 거를 지금 네. 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1년에 하나씩만 내실 거라고 공언을 하셨는데 네. 계속 그 시리즈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가기 위해 뭐 사신 건가요? 지금 수사권 조정을 다시 바꾸는 것은 제가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못 견딜걸요? 제가 그때 그 법안을 하면서 어디 인터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면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때 가서 봐라. 검사들이 반대할 거다. 검사들은 지금 칼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옛날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법률적 분쟁 부분을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민사에서 다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로 해결해요. 사회적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야쿠자를 쓰든 어떤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거의 모든 분쟁을 고소로 해결을 합니다. 좀 그렇죠. 예. 그건 잘못된 것이긴 맞지만은 사실은 돈이 없고 뭐 저기 뭐 변호사를 살 능력이 없는 그 서민들한테는 그거 이외에는 자기 권리 구제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떠맡아서 해왔던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안 하게 됐으니까 뭐 검찰은 편해진 거죠. 근데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통제는 이루어져야 되죠. 그거는 근데 뭐 이제 저는 제 할 바를 다 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느낄 것이고. 근데 사실 그 수사를 하는 기구가 정보하는 기구까지 같이 붙어 있는 나라는 단연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조선급 의원들의 기세가 막 그냥 무시무시해요. 저 뭐 20%대까지 막 네, 그렇죠. 치솟고 네. 김웅 의원도 지금 올랐고. 제가 처음에서도 이제 그 지지율 나왔었을 때도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내 지지율이 아니고 우리 당의 변화에 대한 요구다. 변화에 대한 요구가 됐기 때문에 누가 나왔고 나 대신 윤유숙이 나왔으면 여기서 한 5% 더 나왔을 것이다. 박수영 의원이 나왔어도 좀 더 나왔을 것이다. TK 초선이 나왔었으면은 저보다 지지율 더 나왔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3등은 할 거라고 봐요.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당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변화의 흐름이에요.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8% 나왔다가 지금 15%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저기 지금 초선들은 뭐는 좀 오르고 있고 이준석 최고는 막 엄청 폭등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건데 그건 물론 이제 당원이 70%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느 결과가 되든 그러긴 하죠. 근데 이 결과를 국민 우리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영향이 있겠죠. 네, 우리 당원들이 지켜보고 어라? 저게 뭐지? 라고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단일화 하나요? 지금 이미 이준석 전 최고는 조금 말이 바뀌던데 처음에 굉장히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지금 이미 너무 올라가지고 말이 좀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던데 이미. 그게 왜냐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과 이준석 최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확연하게 갈려요. 그러니까 단일화 한다고 그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 거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찌 됐든 간에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셋 다 최대한 자기 파일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최대한 파일을 키워놓으면 어느 흐름이 되든지 간에 이거는 우리 당의 개혁과 쇄신의 그 흐름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단일화 과정을 뭐 예를 들면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근데 벌써부터 단일화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정해진 파일을 나눠 먹는 게 되겠죠. 근데 좀 보고 그러면은 그렇죠. 추이를 좀 최대한 보고. 키워야죠. 그래도 다시 정리한다면 결국 초선 당대표의 출마라는 게 결국은 당의 쇄신과 변화를 상징하는 뭐 그런 의미라고 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우리 당의 가장 약점인 과거에서 자유롭습니다. 진짜 이제 국민들은 사실 우리 당에는 우리 당이 옛날로 안 돌아가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애정을 줄 거거든요. 줄 마음은 있어요. 그 마음은 있는데 그게 변화라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이 작년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그 어느 정당보다 정말 그 노동복지 부분에 있었을 때 강화가 됐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찾아갔었을 때 저한테 그 당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당대표가 돼가지고 정강정책을 실현해라. 그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콜! 이러면서 왔죠.